근데 왜두 분이 같이 왔어? 응? 내가 보기에 저기 뭐야, 우리 대주님만 보면 될것 같은데. 기준님도 보고 싶었어? 아, 요즘 좀 답답한 게좀 많아가지고. 네네. 그랬구나. 어쨌든 아침 일찍 오느라고 고생하셨고, 예. 우리 대준이 얼굴 보면은 자영업 하실 분이에요. 개인 사업 하실 분이에요. 네. 내가 직장에 못 있어. 예. 그게 내가 사주는 아직 안 받았지만, 네. 사주가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관상을 보니까 성격이 보여. 예. 우선은 너미 뭐 이래라 저래라 해가지고 이게 잘 맞으면 내가 그 자리에서 인연이 긴데, 너한테 자꾸 무언가 이렇게 질타받거나 뭐 참견받거나 너미 이렇게 하는 거를 본인이 서너 번이면 못 참아. 그냥 때려쳐. 그래서 조직생활, 직장생활이 안 맞기 때문에 자영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타고난 게 아니고 능력이 출중한 게 아니라 본인이 이 성격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는데, 윗사람, 아랫사람, 주변 사람, 어떤 조율이나 이런 거에서 유한 듯 보이지만 성격이 족같이 확 올라오거든. 그래서 무리를 일으키기 때문에 단체 생활이 어려워서 결국에는 자영업할 수밖에 없다. 자영업 뭐 하십니까? 학원합니다. 학원. 어려우시죠? 지금 금전이 어려워서 돈이 원수지고 한이지고 그러셔야 돼요. 그리고 관상학적으로 보면은 내 육친간에 특히나 이런 남자 형제 그리고 아버지하고는 사이가 좋을 수가 없어요. 무슨 살이 닿아 있기 때문에 내 눈에서 내 눈, 이 눈매가 내 부모자를 의미하거든. 부모 형제를 의미하는데 거기에 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안 보는 형국이 더 빨라요. 상대보다도. 근데 그게 무언가 질타가 문제가 되는 게 있어. 너는 왜 그래? 뭐 이렇게 집에서. 응? 그런 질타들, 어려서부터의 질타들. 그내 부모 형제하고 집안에서도 그런 것들이 조율이 안 돼요. 조율이 안 되는데 사회 나가서는 더더욱 조율이 안 돼요. 그러니 사회 나가서는 내가 안 다니면 그만이고 그물이 없으면 그만이지만 부모 형제는 안 보는 게 의절인 거죠. 그런 식으로 나는 집안에서도 의롭지도 못하고 덕볼 일도 없다. 덕볼 일도 없다라는 거예요. 금전적으로 많이 힘든 시기예요. 그런데 지금만 힘들었어?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학원을 하고 계신다고 하지만 같은 동종업계 학원이 됐든 아니면 내가 다른 업이 됐든 이 지금 한 우물만 쭉 오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해봐야 되고 저것도 한번 해봐야 되고. 응? 그러지 않으셨어? 그건 아닌데, 예, 또 오빠로 한 것만 한 개만 하긴 했습니다. 그 근데 이제 업으로만? 네네. 그런데 여기 원래 있던 데에서 이제 분가를 하라 그래가지고 했는 게 이제 지금의 자리고? 네네. 근데 나는 이렇게 보면 원래가 돈을 만들 수가 없었어. 내가 지금까지 나이는 모르시지만 살아오시면서 큰 돈을 벌었다고 할수 없고 내가 크게 이루고 성장을 했다. 왕년에 얘기할 게 없어 보인다는 얘기예요. 네, 없습니다. 자, 그럼 왜 그런지 한번 볼게. 본인들, 여기서 사주, 아이고, 거기. 적어서 쑥 밀어줘요. 예. 양력이면 이름도 양력이라고 적고요. 얘기하고, 이름도 적고, 양요? 조금 밀어주세요. 그렇지. 자, 우리 앞에 계신 남자분, 대주님은 22년도에 무언가 변화가 생겼어야 돼요. 22년도. 22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네, 별 변화는 없었습니다. 아니, 지금 있는 자리 언제 움직였어요?
2014년. 2014년? 네. 지금 그때 분갈 해서 2014년 그 자리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네, 10년 있습니다. 21년도가 나가는 삼재시고요. 22년도는 인사신의 형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내가 손재손해가 좀 크게 나야 되는 거거든요. 아, 네. 어, 사람들과의 관계도 많이 불편해져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학원을 한다라고 하면 학생 수라든가 아니면 학부모라든가 선생님들 이러한 관계들이 그때부터 망가져 나가기 시작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 그리고 이 21년도, 22년도에는 내가 돈 땜과 사람 땜을 해야 되거든. 그때에는 돈 땜과 사람 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터에는 자, 14년부터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 안에 한 4, 5년 전쯤? 4, 5년이나 됐을까? 지금 털을 한번 중간에 다루신 일이 있어. 술이나 무언가 이렇게 변화를 주신 일이 있어요. 터의 변화를. 네, 그대로 그냥. 그대로라고요? 네. 아니에요.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터의 변화를 주셨어요. 간판 불을 바꿨나? 아니, 간판 불 말고요. 뭐 조명이 됐든, 조명 공사를 하셨든, 아니면은 뭐 타일 공사를 하시거나 바닥 공사를 하시거나 조명은 제가 바꾼 것 같네요. 조명 바꾸시고요. 예. 그다음에 벽체 건드리시지 않으셨어요? 뭐 벽에다가 뭐가 벽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뭔가 손을 보신 일이 있는데? 네, 그건 없습니다. 조명 공사 언제 하셨어요? 그때 아마 했는 것 같은데. 4, 5년? 예. 상관에. 있던 불들이 다 희미해지니까. 네. 조명 공사하고. 그 학원으로 들어서는 문. 네. 문도 손보셨는데? 문은, 예, 그, 열고 닫는 열쇠가 망가져가지고. 열쇠만? 네. 아니. 아니에요. 자, 문을 뭐 교체를 했다든가 아니면은 문을 뭐 이렇게 망가져가지고 열쇠 망가진 거 말고 문을 뭐 손잡이라든가 뭐 문 쪽에 들어서는 문 쪽에 뭔가를 수리한 일 또는 바꾼 일. 바꾸지. 내가 2014년 이후에 지금까지 오면서 손을 본 일이 있다라는 거야. 꼭 4, 5년 전 아니래도. 아, 특별히 그런 건 없었는데 열쇠는 한번 바꿨습니다. 열쇠만 망가져가지고. 그러면 이게 상가에 있는, 지금 주소를 안 받았지만 상가에 있는 그 상가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예. 자리인가요? 예. 그러면 그 층에 내 것만 있는 거 아니죠? 예. 다른 것도 있죠? 많죠. 다른 것도 있는데 전체 들어오는 그 엘리베이터에서 전체 들어오는 그 앞에 뭔가 공사한 일 없으세요? 네, 특별히 공사한 거는 없는데 예, 딴 층은 잘 모르겠고. 아, 딴 층이야, 그 층에. 예, 들어간 1층 입구. 그건 특별히. 아니, 그 내가 1층에 있어요? 아니요, 저는 맨 꼭대기 층에 있어요. 네, 맨 꼭대기 그 층에. 아니요, 그 특별히 그런 건 없네요. 4, 5년 전이면 예. 4, 5년 전이 아니래도. 아, 고친 건 없는데 옆집에 들어와서 뭐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문간에 예. 문간에 동법이 나 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네. 또 이제 뭐가 있냐면 바닥 벽체가 움직인 일이 있어요. 손본 일이 있어요. 바닥 벽체. 그러면 그건가? 모르겠습니다. 그 4, 5년 전은 아닌 것 같고. 네, 4, 5년 전이라고 꼭 보시지 말고. 예, 그 뭐죠? 그 유튜브에 그 하시는 분 무료로 뭔가 해 주셨는 게 있어 가지고 그냥 무료 채점 채택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 그거를 뭐 해줘가지고 하나를 이렇게 들어오는 입구에 붙여놓은 건 있습니다. 바닥이나 벽체를 뭔가 타일을 바꾼다든지 뭐 이렇게 수리를 한다든지 이런 적이 14년 이후로 한 번도 없다. 네, 없습니다.
이상한데. 아, 예. 그 사람들 들어오면서 뭐 뜯고 뭐. 응. 바닥이고 벽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내 아내는 천정도 건드렸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천정 건드리는 건 등공사고.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 내가 이터에서 뭔가 상업적으로 안 풀리는 거 짧게 보아도 6년은 된다는 거야. 6년 전부터. 꾸역꾸역이에요. 꾸역꾸역. 네. 6년 전부터 그냥 꾸역꾸역 오고 있어요. 예, 아주 가늘고 길게 오고 있습니다. 꾸역꾸역 오고 있는데, 특히나 이 21년이 기점이 되고 나가는 삼재, 22년이 형살이 되면서부터는 더더욱이나 사람이 내 힘에 안 붙어요. 뭐, 선생님을 두실 것 같으면 선생님들도, 그리고 학원생들도. 그건 왜 그러냐? 21년도 얘기했지만 나가는 삼재였고, 22년도는 이민년이라 그래서 뱀띠잖아요. 인사신의 형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23년도에는 지금 본인이 음력으로 2월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묘라는 형살이 또 한 번 들어와요. 형, 형. 그러고 나서 24년도에, 올해죠. 올해에는 내가 잠깐 숨을 돌리기는 하는데 결과적으로 나아지지는 않은 상태예요. 더 나빠진 것도 없이 그냥 이미 내리막을 한 2, 3년 사이에 훅 타서 이 상태거든. 네. 작년에는 애들이 없었고 원래 조금 있다가 네, 늘 그런 기복을 계속. 그래서 먼저 이렇게 내리 꽂은 다음에 올해는 그래도 쉬어가는 텀이거든. 네, 그런데 중요한 건 내년이 문제예요. 내년이 9수가 돼요. 본인들은 이제 대주님은 9수가 되면서 또 을사년이 들어와요. 을사년이 들어오는데 같은 뱀띠를 만나는 거예요. 뱀띠를 만나는데 해운현상에 이제 지살이라고 해서 무언가 내가 융화가 안 돼요. 더더욱 사람들하고 의견 다툼이 또 많이 생겨요. 의견 다툼이. 그러니까 그게 나는 학생을 대하는 거라면 학생과 학부모와 더 의견 다툼이 생기면서 내가 고립이 되거든요. 지금 그러면 나 이 앞에 계신 분은 왜 이렇게 뭔가 하는 일이 빛을 못 볼까? 나는 열심히 하고 싶은데 기회조차 잘 안 오는 것 같고. 응? 그리고 내가 그 노력을 하는 것들이 빛이 안 나. 그 세월이 너무 오래됐어. 그냥 진짜 이거는 뭐 학원이야, 공부방이야, 진짜. 내가 생계를 살아야 되는데 생계도 겨우겨우야. 마이너스 안 나면은 다행인 거야. 그럼 왜 그러냐 이거지. 이 집안에 산이 없어졌어요. 묘가 없어졌어요. 본인. 본인 친가에 네. 묘가 정리가 되어 있어요. 묘가 정리가 되어 있는데 자, 본인한테 남자 형제가 있을 거예요. 예. 형님이에요, 동생이에요? 동생이에요. 걔들 똑발라요? 성격은 조금 무식한 게 있는데. 예. 장가가가 뭐 크게 무리 없이 사는 것 같은데. 예. 내가 속속들이 모르는 거지. 예, 뭐 걔 역시도 불안정해요. 예, 그렇죠. 네. 걔 역시도 사회생활이 불안정해요. 맞습니다. 불안정해서 이렇게 안정화를 이루지 못해요. 금전적으로. 네, 성격이 희한해가지고. 그리고 당신 아버지는 허리나 이 뼈를 좀 안 좋게 다치셨어야 되는데. 옛날에 그 경계 손가락이 한 잘린 적이 있죠. 그게 얼마나 돼요? 젊을 때 그랬으니까. 젊을 때 말고. 최근 말고 한 15년 상간에 아버님이 이 허리나 척추나 다리나 이런 쪽에 무리가 안 오셨냐는 얘기예요. 크게 수술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수술한 건 없는데. 네, 안 좋죠. 안 좋죠. 예. 그게 이제 무슨 얘기가 하고 싶으냐면 이 집안에 산소를 정리를 한 게 있어요. 10년도 전에. 예. 알아야 몰라요. 잘 모르겠네. 저희 어머니 아버님께서 그런 게 있었냐고 목소리 좀 크게 해줘요. 예, 여쭤봤더니 전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네. 이 집안에 예. 산소를 정리한 일이 있어요. 예, 저희는 그 촌에 어디 가서 전번이 그런 얘기 나오던가요? 그래서 예, 물어봤나요? 예전에 한번 언뜻 들은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부터
산바람이 있기 때문에 이 집안 남자들이 되는 노릇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게 원래 이제 문중산이 있고 우리 산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만 묘를 써놨는 게 있어가지고 특별히 건들 일이 있나라는 건데 또 위에서 뭘 했는지는 잘 모를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근처에도 묘들은 많으니까 또 뭐 찾길 나고 뭐 나고 하면서 어떻게 됐는지는 예. 그래서 묘탈이 10년에서 15년 전에 이미 있었다라는 거예요. 15년 전에 이미 예. 오래전에 그러다 보니까 이 집안에 본인도 마찬가지고 남동생도 마찬가지고 사회에 나와서 내가 어릴 때는 어리다치지만 27, 28부터 이러는 것들이 없어요. 예. 내 자리 그냥 두 발로 서 있기도 급급해. 응? 네. 하루 벌어 하루 살이 이거 이렇게 살아가는 것조차도 급급한 거야. 그렇다고 인물이 못났나 머리가 못났나 능력치가 못난 것은 아닌데 기회가 안 와요. 써먹을 자리가 없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는 계속 가요. 터에 문제가 있기 이전에 이미 내 집안에 내력이 있어. 스토리가 있어. 스토리가 있는데 집안의 왕래가 크지는 않으실 거예요. 문중에. 아, 문중에. 문중에 왕래가 크진 않으신데 아버님이 모두 몇 형제예요? 남자만. 혼자입니다. 혼자예요? 예.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 산소 이제 계실 거고. 네네. 그리고 그 위에 선대 산소는? 선대 산소는 다 이제 촌에 이렇게 들을 보면 다 산이 보여가지고 거기가 이제 선대 산소들이 다 있어서. 언제 가보셨어요? 선대 산소를? 자주, 그, 추석날을 가죠. 추석날? 예. 가서 벌초하고 그래요? 예. 선대 몇 대까지? 윗선대는 거의 다 하는 것 같은데. 윗선대는? 아버지하고 예. 본인하고? 예, 그 다음에 아주 위에는 이제. 아주 위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 자, 나의 증조, 고조를 얘기하는 거야. 거기는 예, 1년에. 작년까지는 벌초도 하고 추석날도 가고 두 번 갔는데 작년부터는 벌초할 때 그냥 차례 지내고 끝내고. 합장하신 일 없어요? 그거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합장이 있으면 아버지가 저한테 얘기를 하실 건데. 어릴 때 얘기예요. 아, 어릴 때 모르겠네요. 15년 전에 얘기예요. 예. 15년 전에, 훨씬 전에. 예, 그건 사실 모르겠네요. 15년 전에, 훨씬 전에 얘기예요, 이미. 합장이라는 것은 자, 묘가 하나로 되어 있는 거 있나요? 아니면 다 할머니 할아버지 다 따로따로 되어 있나요? 다 따로따로 되어 있어요? 예. 분명히 하나를 정리를 한 게 있어요. 하나를 원래 뚝 떨어져 있던 묘 하나를 아예 정리를 한 게 있어요. 예, 아버지한테 물어봐야 돼요. 예, 물어보세요. 예. 근데 그게 오래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그 여파가 자손들한테 원래 이런 건 3대를 가요. 3대. 그래서 그 일을 하신 당사자, 그게 1대로 치면 그 밑에 자손, 손주까지. 3벌이 무서운 거예요. 건드리면 3대를 치거든요. 그러면은 거꾸로 풀어가는 거는 푼 사람만 빠져나와요. 내가 푼다 그래서 아버지, 동생이 빠져나오지 않아. 내가 풀면 나만 빠져나오고, 동생이 풀면 동생만 빠져나오고. 그게 산탈이라는 거고요. 지금 이 온기는 그러다 보니까 특별한 이유 없이도 이 사주가 그렇게 그런 건 아니거든. 제가 받아놓은 지금 본인의 사주는요, 이 사람은 사실 자영업을 하기보다는 샌님이어야 돼. 내가 시장 통해서 물건 팔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언변이 특출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학원 선생님이 될 게 아니라 학교 선생님이 되든지 아니라면 일반 직장 생활을 가셨어야 되거든. 근데 내가 그게 안 되는 게 사람들과의 어울림이 불편하기 때문에 내 뜻, 내 맘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어느 정도 돈이 내가 노력하는 만큼 따라야 되는데 안 된다라는 거야. 안 된다라는 거야. 네. 왜 안 되냐? 이름 석자에 빛이 날 수 산이 가려있고 울어있기 때문에 안 된다. 당장 시급한 건 지금 올해는 그나마도 쉬어가지만 25년도가 되면 지금보다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월세도 못 낼 수 있는 상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산타를 정리하시면서 내가 사주 운기를 바꿔놓으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안에 그 지금 기준님 같은 경우에는 86년생이라고 해도 이게 이제 음력으로 따질 것 같으면
85년생이 되는 거예요. 음력으로 따질 것 같으면 85년생이 12월로 들어갈 겁니다. 85년생 음력으로 12월인데 사회생활이 여의치가 못해요. 말 잘하시나요? 밖에 나가서 영업 판촉하기 어려우세요. 영업 판촉하기 어려우시고 기본적으로 내가 체력이 좋은 분이 못 돼요. 쉽게 지칠 수 있는 분. 그러니까 몸을 쓰는 일도 못 하시고 본인은 지금 뭘 하셔야 되냐? 증을 찾으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증. 증 공부를 찾으셔야 돼. 자격증이요? 근데 기존에 자격증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무용지물이라면 다시 정말 증을 할 수 있는 거. 우선 영업성하고 결부되지 않는 거. 영업성과 결부되지 않으면서 무언가 증을 찾을 수 있는, 증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거. 제일 할 수 있는 게 아이를 상대하는 일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 보육교사, 유아교사, 뭐 유치원 선생님이나 아니면은 뭐 방과후 활동이나 이런 것들, 뭐 영어를 전공을 하시거나 뭐 이러면은 뭐 방과후 활동 뭐 이런 걸 한다든지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그러한 증을 기반으로 해서 전문성이 없다면 단순 직이에요. 근데 몸을 쓸 수도 없는 단순 직. 그냥 뭐 아주 단순한 일반 사무. 그래서 나는 넘들처럼 그렇게 커리어적으로 역동적으로 뭔가 욕심을 내고 꿈꾸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질이나 이런 것들이 따라가질 못해요. 본인이 머리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머리가 좋아서 대단한 자격증이나 전문성을 얻었다 칩시다. 근데 뭐가 문제냐?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 있다고 하면 계속해서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너가 먼저 병이 들고 너가 먼저 지쳐요. 두 번째는 내가 무언가 자꾸 사람들한테 아이디어를 해가지고 기발한 거를 막 찾아 나서야 된다라고 하면 찾기도 이전에 스트레스에 네가 또 먼저 병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심리적인 압박이 내가 나를 더 많이 발목을 잡거든요. 넘들한테는 그냥 그럴 수 있어라고 할지언정 본인은 한번 꽂히면 몇 날 며칠 밥도 못 먹어 잠도 못 자. 그만큼 예민한 분이에요. 성격이 둥글둥글하지는 않아요. 모나고 포악스럽고 이치를 모르고 너한테 해를 끼치는 분은 아니지만 원체 예민한 분이 예민한 면이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무언가 소심한 면 때문에 불평이 있거나 아 이건 아닌데 뭔가 얘기를 해야 할 때 얘기를 못하고 또 급게 안으로 들어. 안으로 들다 보니까 또 안에서 병이 나. 사회생활이 부적합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지금 내가 무언가 발전을 꾀한다고 하면 다른 사람과 결부되지 않고 더불어 성장하지 않는 자격증 하나만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를 찾으셔야 돼요. 자격증 하나만으로 할 수 있는 일. 예를 들자면 이런 거지. 뭐 병아리 감별사 뭐 이런 것 예를 들자면 나만 잘하면 되는 거야. 아니면은 뭐 커피 뭐 이렇게 감별아 와인 감별아 그냥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자격증 하나로 내가 여유 있게 하는 거 그게 발전을 꾀하진 않잖아. 감별이지 말 그대로 기준에 맞춰서 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런 거지 사업성 안 되고. 무언가 크게 사람들과 더불어서 영업성 안 되고 그렇다는 거에서 보험으로 가실 수도 없고 그런데 지금 이제 축띠라고 놀 것 같으면 내년이 나한테는 문서운이 들어오고 역동 역마가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뭔지 모르게 내가 끌탕이 나고 불편해. 그리고 특히나 내년에 운이 들어오신다고 해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갑진년을 만나서 축진이라는 파살이 끼고 충살이 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잃어버리거나 돈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내가 고통스러워. 내 안에서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 나가든지 아 돈 나가서 속상해. 내가 사람들하고 부딪혀서 속상해. 근데 내가 보기에 사회생활이 없거든. 그러면 내 안에서 내가 나하고 부딪혀서 속상해야 돼. 생각이 많단 얘기야. 답이 없어.
그래서 지금 본인이 가장 현명한 선택은 자격증과 나 하나만으로 일거리가 될 수 있는 분야를 찾으셔야 돼. 뭐 간호조무사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체력적으로도 안 되고 사람들과 어울려야 되니까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